안녕하세요. 류쌤입니다. 자, 오늘 5학년 1학기 1단원 국토와 우리생활. 오늘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67쪽부터 69쪽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봐주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농사 짓기에 좋은 어디 평야 지역에 인구가 많았다고 했습니까? 어디 쪽에 인구가 많았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남서부, 호남지방을 옛날에 곡창지대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도 평야가 많아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산업이 발달한 어디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습니까? 어디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을까요? 대도시와 농촌 중에 그렇죠. 이렇게 대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렇게 인구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자, 과연 오늘은 무엇에 대해 배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봐주세요. 우리 화면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북한, 그리고 밑에 일본이 살짝 보이는 지도를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지도는 위성 사진으로 인공위성이 하늘에 뜬 인공위성이 우리나라 주변을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공위성에서 불빛이 밝은 곳 어디 있을까요? 자, 불빛이 밝은 곳 어디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불빛이 밝은 곳은 이렇게 수도권, 우리 경기도랑 서울, 요 수도권 지역과 여기 남동쪽 보면은 해안 지역이 밝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어디가 또 밝을까요? 네, 그렇죠. 대구, 광주, 그리고 여기 대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주 쪽도 있네요. 자, 이렇게 울산도 있고, 이렇게 대도시 주변에 이렇게 불빛이 밝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불빛이 어두운 곳, 어디 있을까요? 어두운 곳 어디 있을까요? 네, 그렇죠.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촌락지역.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지난 시간에 여기 태백산맥과 여기 소백산맥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했는데, 여기 산간지역 이런 곳은 불빛이 이렇게 어두운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어디가 어두울까요? 네, 그렇죠. 여기 위쪽에 북한 지역도 여기 평양 쪽을 빼면은 어둡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우리나라 도시 발달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교과서 68쪽 펴주세요. 68쪽에 보면은 우리 지도가 두개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도시 분포를 나타낸 지도인데, 이 지도의 제목 무엇이라고 써져 있나요? 지도의 제목 무엇이라고 써져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도의 제목은 밑에 보면은 우리나라 도시 수와 도시별 인구의 변화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과연 도시 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도시별 인구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렇게 지도가 나타내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도에서 원과 그리고 원의 크기 무엇을 나타낼까요? 원은 무엇을 나타낼까? 그렇죠. 원은 도시를, 그리고 원의 크기는 도시의 인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원이 있는 곳은 도시이고, 그 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인구가 많다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1960년대 왼쪽 사진, 왼쪽 지도 1960년대와 오른쪽 지도 2015년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어디일까요? 자, 100만 명이라고 하면은 여기 범례를 보면은 노란색, 그리고 주황색, 그리고 자주색. 자, 이런 색깔을 띤 도시가 100만 명 이상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일까요? 1960년대에는 네, 맞습니다. 서울, 부산. 그리고 2015년도에는 많이 있네요.
자, 보면은 1960년대에는 서울과 부산 두 곳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수원, 창원 이렇게 아홉 곳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건 2015년도니까 2020년도에는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 이렇게 북쪽에 있는 고양시도 100만 명이 넘다고 쌤이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1960년대와 비교할 때 도시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 그리고 경기도 요 지역이 도시수가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960년대에는 우리 이쪽 지역에는 인천, 서울, 수원 요 세 곳밖에 없었는데 지금 보면 2015년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도에서 알 수 있는 사실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지도를 보고 알 수 있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1960년대에 비해 2015년에는 도시수와 인구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권과 남동쪽 해안 지역의 도시수와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68쪽 그리고 69쪽 한번 읽어보고선 물음에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밑에부터 읽을게요. 지도 밑에부터 68쪽. 1960년대 이후 공업이 발달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면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다. 1970년대에는 대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포항, 울산, 마산, 창원 등이 새로운 공업도시로 성장하면서 도시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자, 69쪽입니다.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로 인구와 여러 기능이 집중된 곳이다.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1980년대부터 경기도에 신도시를 건설해 인구와 기능을 분산했다. 또한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 그 주변이 발전하도록 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읽어줬는데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60년대와 70년대 우리나라 도시 발달의 특징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1960년대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의 도시 인구가 급속히 성장했고 70년대에는 남동쪽 공업도시들의 인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인구가 거의 천만 명이 넘으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죠. 서울 하나에 우리나라 5분의 1,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니까 거의 5분의 1이 서울에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집중하면 인구가 집중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주택 부족, 그리고 환경 오염, 교통 혼잡,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범죄 발생 등의 도시 문제가 우리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구 집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 기업 등을 지방으로 옮기면 됩니다. 또 다른 지역의 교통이나 환경을 개선하여 인구를 분산시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도권에 있는 유명대학 및 연구소를 지방으로 옮깁니다. 자, 아마 이거 말고도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시골이나 아니면 대도시가 아닌 곳에 살아도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홍보, 그리고 그런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게 여러 가지 설치해주면 더 좋겠죠.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도시발달의 특징 자 알아볼 텐데 1960년대 70년대에는 대도시와 남동 해안지역의 도시들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자, 1980년대 이후에는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겨 인구를 분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고 대도시 우리나라 도시발달의 특징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